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장수왕이 침략하여 백제 계로왕이 죽습니다. 혹 유욕 출항자 하니라. 왕군 부지 소도하여 혹혹 이슬유 하고자 할 욕 날출 항복할 항 놈자. 간혹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임금왕 군색할군 안일불 알지 봐서 그림도 여기서는 깨알도 계로 임금은 군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딱하고 옹색한 것입니다. 혹 유욕 출항자 하니라. 혹혹 이설유 하고자 할 욕 날출 항복할 항 놈자. 간혹 나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군 부지 소도하여 임금왕 군색할군 안일불 알지 봐서 그림도 여기서는 깨알도 계로 임금은 군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영수식기하고 출문서주하니 그늘일령 샘수 열십 말탈기 수십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날출 문문 선역서 달릴주 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니 영수식기하고 거느릴령 샘수 열십 말탈기 수십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출문서주하니 날출 문문 선역서 달릴주 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나니 려인추 이해지하니라. 선시에 고울려 사람인 려인은 고구려입니다. 쫓을추 말열이 해할해 갈지 대명사로 계로왕을 가리킵니다. 고구려가 추격하여 계로 임금을 해쳤다. 먼저 쓴 이시 이보다 앞서 려인추 이해지하니라. 고울려 사람인 쫓을추 말열리 해할해 갈지 여기서는 계로왕을 가리킵니다. 고구려가 추격하여 계로 임금을 해쳤다. 선시에 먼저 선 이시 이보다 앞서 고구려 장수왕 음모 백제하여 구가이 간첩어 피자하니라.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길장 목숨수 임금왕 그늘엄 여기서는 몰래엄 깨모 여기서는 도모할모 일백백 건널제.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백제를 치려고 구알구 오를가 쓰이 사이간 염탐할 첩 어조사의 저피 여기서는 백제를 가리킵니다. 놈자 백제에서 간첩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였다. 간첩은 한 국가의 비밀을 몰래 알아내어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음모 백제하여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길장 목숨수 임금왕 그늘엄 여기서는 몰래엄 깨모 여기서는 도모할모 일백백 그늘제.
고구려 장수왕이 몰래 백제를 치려고 구가이 간첩어 피자하니라. 구알구 오를가 서이 사이간 염타말첩 어조사어 접히 대명사로 백제를 가리킵니다. 놈자 백제에서 간첩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였다.